안녕하세요. 고신대보건병원 심장내과 신호식입니다. 1분 논문읽기 오늘은 감염 질환과 생물 표준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스토젠 관련된 감염 관련된 LPS라든지 펩치드글라이칸, 박테리아 DNA가 영향을 주게 되고, 데미지 관련된 것들은 칼시프로텍틴이라든지 HMG-B1이 관여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TNF-알파라든지 인터루킨 1 베타, 인터루킨 6, MCC1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인플라메이토리 캐스케이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큐즈페이즈 리액턴트로는 CRP라든지 잘 알려져 있죠. 아밀로이드 A라든지 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코아굴레이션 얼트레이션 같은 경우는 PTA, PTT, 프로틴 C, 멤브레인과 솔러블 리셉터 같은 경우 CD64, 68, CD48번, 그 다음에 프리셉신승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펩타이드 프리커서 등은 프로칼시토닌으로 알려져 있고, 컴플리먼트 같은 경우 C3A와 C5A, 기타 등은 miRNA라든지 PSP 등을 마카로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보통 경증 발열이나 발열이 모호한 징후를 보이는 경우 같은 경우는 감염이 동반되어 있는지 잘알수 있겠고, 이런 마카들을 이용해서 항생제 치료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부터 치료 반응 평가라든지 항생제 치료 종결 이르는 일련의 치료 과정에 또이 마카들이 도움을 줄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증도 이상 환자 같은 경우는 폐혈증으로 인해서 폐혈증으로 넘어간다든지 폐혈성 쇼크 가능성, 예후를 판단하는 데 이런 마카들이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